동쪽 종류석의 치주수가 완료. 서쪽 종류석의 치주수가 완료. 남쪽 종류석의 치주수가 완료. 북쪽은 내가 수거했으니까. 골드치즈 쿠키님, 골드치즈 저장고의 영혼 치즈들은 다 수거된 것 같습니다. 제. 그래, 수고 많았다. 비밀 보관소까지 운송도 잘하고 있겠지? 네, 각 구역의 담당 치즈볼새들이 다 운송했다고 합니다. 잭. 퓨어 바닐라 쿠키의 편지대로라면 비스트 쿠키란 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잘 대비해야 한다. 소울잼의 첫 번째 주인이었다니 그 힘은 분명 강력할 터. 그러니 비스트에게든 어둠 마녀 쿠키에게든 다신 그 누구에게도 왕국을 잃지 않도록 영혼 치즈와 관을 잘 숨기거라. 알았느냐? 예, 골드 치즈 쿠키님. 잭. 다른 쿠키들은 연락이 없느냐? 잭. 우선 마법사마 쿠키가 소개해준 학자들과 서신 교류가 진행 중이고, 올리브마 쿠키가 페투치니마 쿠키와 함께 찍어보낸 여행 사진과 블랙 레이즌 맛 쿠키가 보낸 건포도 한 자루, 탐험가마 쿠키가 보낸 이상한 기념품이 있고, 아! 다크카카오 쿠키님께서 다크카카오 왕국의 거의 다다른 후부터 연락이 없으십니다. 잭. 왕국에 당도하는 대로 기별을 보내겠다 했는데 이상하군. 올리베리 쿠키야, 돌아가는 동안 여기저기에 특산 주스를 마셔보느라 연락은 생각도 못할 테지. 퓨어 바닐라 쿠키는 편지를 보내주었고, 세인트 릴리 쿠키는... 괜찮으십니까, 잭? 전우의 배신을 이해하기도 전에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해야 하다니. 짐의 배신감과 울분은... 짐이 잃은 것들에 대한 원망은 대체 어찌하라는 겐지. 짐은 이제 어찌해야 하느냐? 창을 들고 가 복수를 외쳐야 하느냐? 끌어안고 용서해야 하느냐? 골드치즈 쿠키님, 됐다. 지금은 이 생각을 할 때가 아니지. 전운이 감돌고 있지 않느냐? 이럴 때일수록 내 것들을 소중히 숨겨놔야 해. 자, 그럼 왕국의 건물은 어찌 관리할지. 잭! 지진일까요? 점점 크게 느껴져. 예사 지진이 아닌 듯하다. 너는 어서 비밀 보관소로 대피하거라. 하지만 아직 골드치즈 저장고를 마지막으로 돌아봐야... 그건 내가 할 테니 어서! 저건... 불? 바람이 매캐한데 연기만의 매캐함이 아니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골드치즈 쿠키님! 골드치즈 쿠키님! 너는 건너편 협곡의 치즈볼새 아니냐? 무슨 일이더냐?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끔찍한 것들이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왕국 근처 곳곳에서 막... 너희는 모두 반대 방향의 바위 협곡으로 날아가거라. 다른 치즈볼새들과 함께 비밀 보관소로 가. 어서! 이 기둥은 비었고, 저것도 비었고, 어? 모짜렐라 맛 쿠키와 바스크 치즈 맛 쿠키, 거기에 스모크 치즈 맛 쿠키의 영혼 치즈? 따로 보관해두어서 깜빡 잊었나 보군. 큰일 날 뻔했어. 영혼 치즈들을 직접 가지고 있다가 비밀 보관소로 옮길 것이냐, 이 녀석들을 깨워서 직접 비밀 보관소로 보낼 것이냐. 잘 설계된 황금 도시 안에서 깨우는 것도 아니니 셋 다 깨우면 셋이 합쳐서 하나의 힘도 못 쓸 텐데. 짐이 가지고 싸우다 치즈가 부서지기라도 하면 큰일이고. 에이, 다섯 쿠키쯤 깨워도 문제 없도록 풍요의 힘을 키웠어야 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지. 지팡이를 들어라.
네 왕이 너를 부르노니! 내가 왜 골드 치즈 쿠키? 그래, 내겐 눈 감았다던 느낌이겠지만 오랜만이다. 상황을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구나. 여기 모짜렐라 맛 쿠키와 바스크 치즈 맛 쿠키의 영혼 치즈가 있다. 단단히 잘 챙겨라. 뭐? 예? 이걸 챙겨서 치즈 볼새들이 날아가는 방향의 협곡으로 달리거라. 알았느냐? 치즈 볼새들의 방향이다. 잠깐! 십시오, 골드 치즈 쿠키님! 이게 무슨 썩은 치즈 같은 상황이야? 소울잼의 주인을 자칭하는 자는 어디 있느냐? 그자가 나올 때까지 다 부수고 태워라! 이 땅에 이 녀석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잊히게 다 부수란 말이다! 멈추어라! 감히 짐의 앞에서 짐의 왕국을 부수려 들다니! 당장 머리를 조아리고 백배 사죄하지 못할까! 초구의 첫 보석! 저주다! 저기다! 버닝 스파이스 쿠키님이 원하시는 쿠키가 바로 저주다! 이보시오, 어린 왕이야. 얌전히 무릎 꿇고 내 주인의 소울잼을 돌려주시게. 그리하면 그대의 끝은 비참하지 않게 거두어주겠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 이 소울잼은 오롯이 짐의 것, 골드 치즈 쿠키의 것이다. 짐이 차비롭게 기회를 줄 테니 네 주인에게 돌아가 고하라. 남아있는 반쪽이나마 잘 영위할 생각을 하라고! 짐의 풍요로운 왕국에서 계속 이딴 매캐한 발버둥을 치면 짐이 용서치 않겠노라 전하란 말이다! 풍요! 왕국? 거기 적도 없이 모래만 가득한 폐허에 무슨 풍요고 무슨 왕국이란 말이오? 혼자 서서 허세 부리는 꼴이 참 우습군. 그냥 얼떡이인 줄 알았더니 아주 웃긴 놈이야. 쓰러져라! 모래에 머리를 쳐박아라! 뭐냐? 방금 그 사술은? 치즈에 꼬인 파리 같은 것이 감히 두 발로 서서 왕을 쳐다보다니. 머리를 낮춰라, 이 짐승아! 그 누구도 우리의 왕을 모욕할 순 없다! 골드 치즈 왕국의 백성을 제외하고. 스모크 치즈 맛 쿠키? 내가 도망가라 하지 않았느냐? 조용히 하십시오. 안 그래도 후회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천하태평에서는 침략자에게 돌아가라는 말이나 하고. 잡아다 부숴서 이 왕국에 침입하면 어찌 되는지 보여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 재주 있는 백성 하나는 있구나. 인정하마. 이제 너희 둘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 향신료 군대를 너희가 다 해치고 도망갈 수나 있겠느냐? 네가 이 사막의 쿠키들을 단단히 무시하는구나. 짐의 장군은 혼자서 100쿠키와 싸울 수 있는 자로다. 그리고 짐은 혼자서도 1000쿠키와 능히 싸울 수 있는 자이니 진격하라, 골드치즈 왕국의 전사들아! 이 왕국은 절대 짓밟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결국 남은 건 너 하나냐.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다. 강하구나, 너희는 강해. 버닝 스파이스 쿠키님께서 너를 잡아오라 하실만 하다. 잡아오라 했다. 그렇다면
너는 처절히 실패했군. 어리석은 것아, 나는 성공했다. 너희가 직접 향신료 부대를 부숴주지 않았다냐? 내가 그 가루로 마법진을 발동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건 무슨 힘이? 팔이 안 움직이잖아. 함께 가자, 골드 치즈 쿠키. 내 너를 내 주인의 발 앞에 끌고 가. 치아를 받을 것이다. 스모크 치즈 맛 쿠키, 당장 여기서 벗어나거라. 여기는 앞이 하나도 안 보이. 마법진이 빛났다. 사프란 물스마 쿠키님, 사프란 물스마 쿠키님이십니까? 하필이면 향신료 폭풍이 몰아칠 때 돌아오다니 재수가 없군. 앞이 안 보여. 사프란 물스마 쿠키님, 목표 대상은 확보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분명 끌고 왔다. 어디, 분명 이 근처에 있을 거야. 기껏 끌고 왔는데 보이지도 않다니. 골드치즈 쿠키, 어디 있는 거냐? 이게 대체 무슨... 조용히 하십시오. 일단 저들에게서 멀어져야 합니다.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도 저들 근처에 있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 어딜 가르는 거냐? 이봐! 어서 녀석들을 찾아라! 하지만 폭풍이 너무 거셉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 신전... 다 잡아와놓고 코앞에서 놓쳐버렸잖아. 어떡합니까? 버링 스파이스 쿠키님께서 일을 아시면 저희 다 가루 신세입니다. 우선 폭풍이 멈출 때까지 대기했다가 원메 타이거맛 쿠키에게 전력을 보내야겠다. 새를 놓쳤지만 아직 새장 아니니 수색을 시작해야 한다고 전하도록. 아참! 예! 알겠습니다. 아차! 야차! 여기 마을이 보입니다. 폭풍 한번 맵기 그지없군요. 무슨 먼지가 이리 매캐하단 말이냐. 어디든 들여보내달라 하자꾸나. 문 좀 열거라! 폭풍에 눈을 못 뜨겠다! 구기척은 있는데 문을 안 여는군요. 다른 집 문을 두드려보자. 문 좀 열어다오! 재채기를 멈출 수가! 아니 왜 어느 집도 문을 안 연단 말이냐! 이 집이 마지막 집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걸세. 어서 들어오세요, 비. 고맙다, 꼬마야. 이걸로 눈을 닦으세요. 신선한 러쉬예요, 피. 그래, 이제 좀 살겠구나. 금방 괜찮아졌죠, 피. 러쉬로 세수하면 강한 향신료를 뒤집어 써도 금방 괜찮아져요, 피. 온몸이 향신료 가루 투성이가 됐군. 아무튼 잘했다, 꼬마야.
아주 기특한 꼬마로구나. 짐이 네게 상을. 그런데 왜 밖에 나가 있었어요, 비? 조상들의 마음이 휘몰아칠 땐 나가지 말아야 하잖아요. 조상들의 마음? 네, 저기 밖에 날리는 향신료 가루들이요. 전부 부서진 향신료 일족들의 가루잖아요, 비. 저게 다 부서진 쿠키 가루라고? 아가, 내가 문을 열지 말라고 했잖니. 어서 이리 오거라, 피. 족장님, 하지만... 낯선 향신료여, 미안하지만 빨리 나가주시게, 피. 이봐, 우리는 위협하러 온 게 아니다. 그저 폭풍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야. 우리도 내쫓고 싶은 게 아니오, 피. 허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상한 모습을 보이면 향신료 군대들이 우리 굴피숭이들을... 향신료 군대들? 너희도 같은 땅의 향신료들 아니냐? 그들이 너희를 해치려 한단 말이냐? 대다수의 향신료 맹수들은 우리같이 약한 향신료는 거들떠보지 않소. 안 그런 향신료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 피.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파괴신이 돌아오셨다는 사실이오, 피. 파괴신... 그가 버닝 스파이스 쿠키요? 파괴신 밑에 모이기만 하면 향신료 맹수들은 그 주인만큼이나 잔인하고 포악해지지. 그분께 우정이나 연대는 우스운동당거리요. 그분의 명령이면 친구여도 서로 공격해야 하며 가족이어도 뿔뿔이 흩어져야 해. 매캐한 기운이 땅을 덮고 있어. 순하던 향신료도 포악해지고 바람이 뜨거워지고 있지, 피. 이제 곧 향신료 폭풍이 멈추는 날이 없고 맑은 하늘은 사라질 거요, 피. 굴피숭이들은 그저 엎드려 자비를 빌어야 한단 말이오. 족장님... 폭풍을 피하고 싶다 했지, 피. 라시샘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겠소. 그러니 제발 떠나주시오, 피. 짐은 저 꼬마에게 보답을 하려 했다. 그것만 이루고 떠나도록 하지. 우리는 그저 살고만 싶소. 부수려 하지도 않았건만. 됐다. 굴피숭이 족장이여, 그대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잘 있거라, 꼬마야. 잘 가요, 피. 폭풍도 바람도 약해지는 것 같군요. 그럼 이제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좀 똑바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체 버닝 스파이스 쿠키는 누구고 우리 왕국에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너희가 잠들어 있던 동안 퓨어 바닐라 쿠키가 짐에게 소울잼의 이전 주인에 대해 알려주었다. 소울잼의 이전 주인이요? 그래. 예전엔 우리 소울잼보다 강한 소울잼을 가진 최초의 영웅들이 있었다 했다. 그러나 타락한 영웅의 힘을 마녀가 반으로 나누었고 새로운 영웅인 우리가 그 반쪽을 가진 거라 하더구나. 그렇다면 필시 이 버닝 스파이스 쿠키라는 놈이 골드 치즈 쿠키님의 소울잼을 가졌던 놈이겠군요. 그래. 그리고 짐의 소울잼을 노리고 있겠지. 버닝 스파이스 쿠키가 어떤 방법으로 소울잼을 뺏으려 할까? 너도 짐의 소울잼을 탐내지 않았느냐? 좀 생각해보거라. 즐거운 기억을 되살려주셔서 황송합니다. 굴피숭이 족장이 저리 두려워할 정도라면 분명 잔혹하고 강력하며 폭력을 즐기는 자일 겁니다. 그런 쿠키라면
골드치즈 쿠키님을 쫓아야 하는 이 상황을 오히려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낯선 곳에서 군단과 타락한 영웅의 사냥감이 된 게로구나. 그래도 이 사냥이 골드치즈 왕국에서 벌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야 제 영토에서 이 짓을 벌여야 완벽한 몰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 그러니 다행 아니냐. 짐의 보물들은 완벽하게 안전하다. 저들은 짐에게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나 짐이 저들의 영토에 왔으니 짐은 이곳에서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겠지. 설마 지금 생각하시는 게... 안됩니다. 안됩니다, 골드치즈 쿠키님. 지금 당장 골드치즈 왕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 헤매도 모자랍니다. 우리는 여기의 위치도 돌아갈 방법도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상황을 이용하자는 거다. 우리를 이곳에 끌어들인 걸 후회하게 만들어줘야지. 골드치즈 쿠키님! 어차피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헤매야 한다면 그동안에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돌아가야겠다. 이 땅에 군대는 얼마나 있는지, 싸우고 싶긴 한지, 그들의 지배자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내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저 버닝 스파이스 쿠키는 얼마나 강한지, 나와 무엇이 다른지, 얼마나 강한지 다 알아내서 내 손에 움켜쥐고 돌아가야겠단 말이다. 단 한 톨도 흘리지 않고! 이곳을 돌아다니면 상대의 병력 규모를 확인해 대비할 수 있고 약점을 찾아내 작전을 짤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아무도 잃지 않고 이길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겠지. 우리는 지난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스모크 치즈맛 쿠키. 너는 이 욕심을 뒤로하고 돌아갈 수 있느냐? 신관 치즈볼스님이 이 자리에 계셨어야 했는데 그분이라면 분명 돌아가자고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제가 품고 있는 이 두 치즈 녀석들도 그런 말을 들으면 절대 물러날 수 없는 놈들이지요. 어디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이제 좀 이야기가 되는구나. 저기 라시샘으로 가는 길 넘어 높은 절벽이 보이느냐? 저리에 올라가면 이동하는 군단의 형세와 규모를 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 땅을 벗어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우리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대충 헤아릴 수 있겠지. 나쁘진 않겠군요. 올라가다 들키면 전 군단의 표적이 되는 것만 빼고 말입니다. 걱정 말거라. 짐의 날개면 바로 날아서 따돌릴 수 있으니. 제 걱정입니다. 그냥 얌전히 치즈볼세들을 따라갈걸. 애초에 왜 모짜렐라 맛 쿠키나 바스크 치즈 맛 쿠키를 깨우지 않고 절 깨우신 겁니까? 모짜렐라 맛 쿠키나 바스크 치즈 맛 쿠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같이 싸우려 들 것 같았단 말이다. 짐이야말로 묻고 싶구나. 대체 왜 돌아왔던 게냐? 너는 짐보다 스스로를 더 아끼고 또 왕국을 아끼고 있으니 영혼 치즈들을 잘 들고 보관소까지 갈 줄 알았다. 모릅니다. 골드치즈 쿠키님의 의도를 거스르는 게 제 천성인 모양이죠. 빨리 움직이기나 하시죠. 라시샘에 들렀다 절벽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멉니다. 저 총각생은 언제마다 무서워. 소름끼치게 무시무시한 싸움을 하면 살아서 나타난다며. 저건 버닝 스파이스 쿠키님을 못 보던 시절에 파괴신을 상상하며 조각한 조각상이라고. 진짜 버닝 스파이스 쿠키님은 저런 조각상보다 훨씬 더 무섭게 생겼어. 난 돌아오셨을 때 멀리서 한번 봤지. 벌벌 떨면서 봤겠지. 밤에 저 조각상만 봐도 화들짝 놀라는 걸 내가 다 봤는데. 시끄러워!
조각상이 살아서 나타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나 믿는 녀석이! 그 소문이 네 허세보다 더 현실적이거든! 이 자식이 입만 살았어! 담비야! 다시 헛소리를 못하게 해주마! 이거 길 곳곳이 싸움판이로군. 별것 아닌 이유로 싸우는 것 같고요. 난폭한 녀석들입니다. 뭐? 우릴 말하는 거냐? 너희 뭐야? 이 근처 녀석들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일정거리는 거야? 소라는 버리고 싶지 않건만. 굳이 싸워서 눈길을 끌 필요 없겠죠. 제가 훈연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내 말에 복종해라. 얌전히 길을 열어라. 얌전히 길을... 으차! 뭐야 방금! 이런! 지속 시간이 짧잖아. 이미 매캐한 동네라 연기도 금방 적응하는 건가? 연기 냄새는 제법 좋다만 그걸로 날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으냐? 본때를 보여주지. 뭐야 저 녀석, 저 매운 향신료 가루를 일부러 들이마셔? 덤벼라! 두 놈 다 깔아먹게 해줘봐! 너희는 대체 뭐가 문제냐? 괜찮다. 연기로 좋게 넘어가려 해줘도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는데 어쩌겠느냐. 주먹으로 깨우쳐주는 수밖에! 아야야야! 항복! 항복! 차라리 향신료 가루를 들이키지나 말지. 채채기로 힘 빠질 텐데 왜 싸우기 전에 들이킨 거냐? 노인 강해 보였으니까 당연히 향신료 가루를 들이마셔야지! 좀 강해져야 싸울 맛이 날 것 아니냐? 뭐? 저 가루를 마시면 강해진단 말이냐? 대신 화가 많아지지만 말이야. 하지만 강해질 수만 있다면 눈코가 매운 게 대수겠어. 왜 이 땅의 향신료들이 대부분 포악했는지 이제야 알겠군요. 그런데 이런 당연한 것도 모르다니. 너희 정말 수상하네. 대체 뭐하는 녀석들이야? 쓸데없는 걸 묻는 걸 보니 더 맞고 싶은 모양이지? 어? 어? 아니 아니 하나도 안 궁금해. 이렇게 매캐한 녀석들 한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손이 맵구나. 참 변함이 없어. 어서 가기나 하시죠. 갈 길이 바쁩니다. 깨어난 이후로 네 말이 제법 시건방진 것 같은데 짐의 착각이더냐? 향신료 폭풍 때문에 제가 좀 난폭해졌나 보죠.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이 아닌데. 이제 곧 라시샘이 보여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냐? 예, 쿨피숭이 족장이 알려주기로는 이 길이 맞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피! 이건 쿨피숭이 목소리 아닙니까? 곤경에 처한 모양이군. 가자! 좀 가자면 가자고! 왜 답답하게 말을 안 들어! 저는 라시지기인걸요. 안 갈 겁니다. 곤란해 보이지? 곤란해 보이는군요. 쿨피숭이들은 개중 소심한 향신료 일족인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아까 들었다시피 다른 향신료들 앞에서 쿨피숭이를 도와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 걱정 말거라. 누가 도와준다더냐? 걱정 말고 지켜보거라. 짐이 누구더냐? 세상 제일 가는 욕심쟁이 아니더냐? 아니, 잠깐! 거품 가득한 라씨는 내가 차지하려 했는데 감히 누가 라씨 지기를 납치하려 하느냐? 예? 응? 그만 싸우세요, 피! 왜 그러느냐?
도와주려는 거니 걱정 말고 얌전히 있거라. 그게 아니에요, 피. 후추천상갑 족장님은 날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피. 포악한 향신료 맹수들이 밀려올지도 모르니 빨리 도망가라고 설득하고 계셨다고요, 피. 아, 그런 거였느냐? 진작 말하지 그랬느냐? 말을 틈새도 없이 두들겨놓고! 아무튼 두 분 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시라도 한 잔 드실래요, 피? 좋지. 그걸로 세수하면 향신료 폭풍이 와도 괜찮더구나. 저희 라시가 여러모로 반죽에 좋지요, 피. 뭐라? 근데 이마에 그 반짝이는 건 뭔가요? 낯익게 생겼는데. 그러게. 꼭 버닝 스파이스 쿠키님의 소울잼처럼 생겼는걸? 그저 보석 장식일 뿐이요. 우연처럼 비슷한 모양으로 깎은 거겠지. 그런가? 하긴 모양이야. 얼마든지 겹칠 수 있는 거니. 어, 기억났어요. 저거 라시샘의 바위에서 본 거랑 비슷하네요, 피. 라시샘의 바위? 예, 가장 큰 라시샘 옆 바위에 쿨피스의 전설이 새겨져 있거든요, 피. 정말 짐의 소울 재미로구나. 그럼 옆에 이것도 소울 재미일까? 그림 밑에 뭔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라시지기가 말한 그 전설인가 보군요. 태초의 힘이 반으로 쪼개졌도다. 하나는 신의 것, 하나는 악마의 것. 하나가 돌아올 때 다른 하나도 돌아오리니 신과 악마의 재회를 피하라. 이는 화마를 피할 수 없음이니라. 신이시여, 부서지는 우리를 어여삐 여기소서. 내용이 기이하군. 신은 나인데 악마는 누구일까? 이들이 버닝 스파이스 쿠키의 백성인데 당연히 버닝 스파이스 쿠키를 신이라 부르는 거겠죠. 악마가 골드 치즈 쿠키님입니다. 악마? 지미? 내가? 쉿! 이 발소리 들리십니까? 군대의 기척입니다. 족장님! 그렇게 무작정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시끄러워! 무서워서 저절로 발이 튀어나가는 건 어떡해! 다른 일족의 사단도 모여들고 있어요. 고스네이크 일족, 서프란 물소 일족, 넌메타이거 일족까지 전부요. 선발대라고 그렇게 뻐기던 서프란 물소 족장이 버닝 스파이스 쿠키님의 소울잼 도둑을 놓쳐버렸대요.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면서 그 소울잼 도둑을 찾아내 잡아야 한대요. 그 놈은 또 어떻게 찾아? 버닝 스파이스 쿠키님의 소울잼 반쪽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도둑놈도 버닝 스파이스 쿠키님만큼 세다는 거 아니야? 우린 이 소울잼 모양만 비슷한 보석 투구를 쓴 놈도 못 이기는데 그런 놈을 어떻게 잡으란 말이야? 그거 참 어려운 일이겠구나. 우리 조상님은 대체 진작 이 땅을 탈출하지 않고 왜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거라? 그야 탈출하다가 걸리는 것도 무서웠겠죠. 그건... 그래. 저 말대로라면 이제부터 우리 왕국에 쳐들어왔던 것보다 몇 배는 많은 향신료 맹수무리가 몰려든다는 거군요. 아마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을 겁니다. 원래 좋은 치즈에는 파리가 꼬인다고 하지. 파리떼가 대체 얼마나 있는지 보러 가자꾸나. 아무튼 들었지, 라시지기? 우리가 와서 망정이지. 다른 향신료들이 몰려왔으면 라시 샘은 다 엉망진창이 됐을 거야. 우리가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빨리 같이 가자고. 그럼 저분들은...
우린 걱정 말거라. 우리도 곧 다른 곳으로 떠나려 했으니. 라시지기야, 두려운 와중에도 라시를 나눠주어 고마웠다. 언젠가 네 친절을 보답받는 날이 꼭 오리니 그때까지 몸을 잘 챙기거라. 예, 몸 조심하셔요, 피. 족장님, 그 낯선 쿠키는 누구였을까요, 피? 이 근처 향신료 일족 중 누구도 닮지 않았잖아요. 글쎄다, 피. 오랜 전설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둘 중 어느 쪽일지는... 네? 뭐라고 하셨어요, 피? 아무것도 아니다. 어서 짐이나 꾸리자꾸나, 피. 이봐! 후처 천상급사단 모두 도착했다! 넘맥 타이거맛 쿠키님께 전달해! 제일 늦어놓고 시켜먹긴... 그런데 왜 꼴이 엉망이야? 오는 길에 시비가 붙어서 한탄 싸우고 왔다! 뭐, 문제이냐? 싸우는 거야 일상이지. 근데 네 단단한 갑옷에 이만큼이나 흠집난 건 처음 보는걸? 처음 보는 녀석이랑 싸웠는데 낯설고 노랗고 어마어마한 녀석이었어. 살던 중 그렇게 강한 녀석은 처음이었다. 내가 못 싸웠던 건 아니고! 그나마 자랑할 거라곤 단단함밖에 없지 않았어? 그 단단함도 무너졌으니 이제 후추 천상급도 한물 갔군. 소울잼 도둑 잡아오는 것 하나도 똑바로 못하는 게 뭐라는 거야? 그러는 니놈 뿔은, 에? 내 갑옷에 실금이라도 내본 적 있냐? 이게 지금이라도 해줄까? 덤벼! 덤비라고! 그만 소란 떨어라. 넌맥 타이거맛 쿠키님! 일동, 차려! 후추 천상감맛 쿠키. 낯선 녀석과 싸웠는데 온 갑옷에 흠집이 날 정도였다고? 인상착의를 설명해라. 그게 라시샘에서 만났는데 노랗고 날개 있고 이마에 세모난 보석이 달린 투구를... 그놈이군. 전령! 버닝 스파이스 쿠키님께 사냥감을 찾았다고 전달해라. 드디어 찾았군. 그럼 그게 모양만 같은 보석이 아니라 진짜로... 전군 전투 준비! 우리는 지금부터 세모리를 시작한다! 이 땅에서 제 연기의 효과가 약하다니 아쉽군요. 골드치즈 쿠키님의 능력은 어떤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짐의 힘은 여전히 건재하다. 풍요의 힘이 있으니 너도 계속 깨울 수 있고 날아오를 수 있고 흙을 빚어내는 것도 문제 없지. 우리 왕국의 모래보다 저항이 좀 있긴 하지만 말이다. 이 땅의 향신료 가루들은 다 향신료 일족의 가루라고 했죠. 정말 오래된 향신료들의 마음이 담기기라도 했을지 모릅니다. 조상들의 마음이라 우리 백성들과 많이 다른 백성들이었지? 백성이라고 하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버닝 스파이스 쿠키라는 이름이 저 향신료들에겐 자연재해와 가깝게 들리는 모양이더군요. 그러니 우리 백성들과는 다른 마음으로 그 자를 바라볼 겁니다. 굳이 그 마음에 이름을 붙이자면 공포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기다! 전 날개 달린 노란 놈 맞지? 잡아라! 먼저 잡는 놈이 큰 상을 받는다고 했어! 이런, 이제 향신료 맹수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왕국을 처음 쌓아 올리던 때가 생각나는구나. 치즈더스 두더지들과도 이렇게 싸웠는데.
그 잔당들이 나중에 몰려왔던 때도 있었지요. 저랑 바스크 치즈마 쿠키가 구멍을 틀어막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에 비하면 저런 녀석들은 연기가 없어도 충분합니다. 오랜만에 주먹질이나 같이 하시죠. 좋다. 그때처럼 날뛰어보자꾸나. 이 자식들! 드디어 찾았다! 이봐! 전령을 보내! 목표를 찾았다! 모두 이쪽으로 집결하라고 해! 점점 많이 몰려오는구나. 괜찮으냐? 겨우 이 정도로 우는 소리하면 모짜렐라마 쿠키가 비웃을 겁니다. 뒤에 지킬 백성들이 있는 것도 아니라 검은 가루 전쟁 때보다 수월하니 걱정 마십시오. 그때보다야 뭔들 쉽지 않겠느냐. 비교할 거면 모짜렐라맛 쿠키가 왕국이 커졌으면 좋겠다며 백성들을 이리저리 불러 모았을 때와 비교해야지. 하, 그 이야기는 하지도 마십시오. 분명 적이 아닌데도 군중이 무섭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사막을 떠돌던 굶주린 쿠키들이 전부 몰려드는데 그 꼬르륵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너와 신관 치즈볼세와 바스크 치즈맛 쿠키가 그 녀석들 밥을 만들어주느라 팔이 빠질 뻔했었지. 그때 생각만 하면 이 녀석 영혼 치즈에 낙서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영혼 치즈는 무슨, 반죽에 직접 구워야지. 나중에 돌아가면 꼭 해보자꾸나. 좋습니다. 기대되는군요. 모두 목표를 중심으로 둘러싸라! 넓게 포진해! 비전트 향신료들이 피 나누고 있습니다. 방향이 이쪽인데 어찌할까요? 목표에 집중해도 놓치기 쉬운 상황에 귀찮게! 일단 후방에 합류시켜! 전투하다가 여차하면 길이라도 막게 써먹겠다. 비전트 향신료들? 쿨피숭이들이 피난 간다고 했는데 그들인가? 지금은 절벽 경사에 가려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너희도 검은 가루 전쟁 때 저렇게 피난을 갔느냐? 사막 한가운데에서 어찌 피난을 가겠습니까? 저희는 왕궁 안이 제일 안전했습니다. 우선은 절벽 정상까지 가는 데에 집중하시죠. 한 번 놓쳤었으니 끈질기게 달려들 거다. 여차하면 정말 절벽에서 뛰어내릴 각오도 해야겠구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금가면 또 꿰어 맞춰주실 테니 걱정 없이 뛰어내리렵니다. 넌넥 타이그마 쿠키님이 도착하셨다! 길을 열어라. 내가 대치하겠다. 저 녀석이 대장인가? 기세가 칼날 같습니다. 소울잼이 안 보이는 걸 보면 버닝 스파이스 쿠키는 아닌데 말이다.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말아라, 도둑아. 모두 들어라! 위대한 버닝 스파이스 쿠키님의 힘을 훔쳐간 도둑이 바로 저놈이다! 단단히 에워싸고 빈틈을 주지 말아라! 그분이 도착하실 때까지 도망가게 둬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넌맥 타이거마 쿠키님! 아까부터 도둑, 도둑. 듣는 도둑 짜증나게 하는군. 이번엔 좀 신경 써서 싸울 준비를 해야겠다, 스모크 치즈맛 쿠키. 빈틈을 만들 수 있겠느냐? 물리적으로 말입니까? 감정적으로 말입니까? 네가 잘하는 쪽으로. 맡겨만 주시지요. 저것들에게 누가 진짜 도둑인지 명명백백히 밝힐 준비나 하십시오. 넌 맥타이거맛 쿠키라고 했나? 주인을 꽤 신뢰하나 보군. 충성심이 대단하도다. 허나 이상하구나. 너는 왜 그 충심을 저 잔인하고 파괴에 미친 쿠키에게 바치는 게냐? 강함은 그 존재만으로 따를 가치가 있다.
힘의 파편을 훔쳐가 제 것이냥 떵떵거리는 자는 모를 일이지. 네 주인이 말해주지 않은 모양이로구나. 맹목적인 충신아, 그리고 짐을 도둑으로 아는 향신료 맹수들아, 똑똑히 듣거라. 버닝 스파이스 쿠키의 소울잼을 쪼개간 것은 짐이 아니오, 바로 소울잼의 창조주이다. 그대들의 주인은 말썽을 부린 아이가 위험한 장난감을 빼앗기듯 소울잼을 빼앗긴 것이니, 충심은 좋으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덤비는 짓은 그대의 주인 이름을 더럽히는 짓임을 알도록 하라!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럼 저 쿠키가 도둑이 아니라고? 이 멍청한 것들! 흔들리지 마라! 비열한 것사,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은들 그 힘이 버닝 스파이스 쿠키님의 힘인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짐이 풍요의 소울잼을 거머쥐었을 때 이 힘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짐은 그 누구보다 거대한 욕심으로 소울잼을 쟁취했을 뿐, 제 실책으로 일어난 결과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정당한 획득을 도둑질이라 하는 게 진정 강한 자의 태도인가? 이는 욕심이라 부를 수도 없다. 이 태도야말로 도둑놈의 심보가 아니더냐! 그 헛소리! 당장 사죄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듣기로는 헛소리일 수 있지. 사죄하는 게 맞겠습니다, 골드치즈 쿠키님. 맞장구 잘 치다가 무슨 소리더냐? 버닝 스파이스 쿠키에게 다른 수식어가 더 있을 텐데, 도둑이라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까? 캐캐 묵도록 오래된 것이 제 창조주에게 항의할 생각은 않고 한참 어린 쿠키의 손에서 소울잼을 뺏으려 하니, 이는 도둑의 염치도 모르는 작자라고 표현해야 맞겠습니다. 아하! 그 말도 맞구나. 우리가 실수를 하였어. 그대의 주인을 명확히 묘사하지 않았던 사실을 짐이 직접 사과하겠다, 논맥 타이거맛 쿠키. 네 주인이 누구인지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 좋겠군. 아주 부럽기 그지없어. 이 잿가루 냄새나 풍기는 녀석이 감히 그 혓바닥에 내 주인을 놀려? 저 노란 것을 부수지 말라는 말은 있었으나 네 놈을 어찌하지 말라는 명령은 없었다. 내 너를 직접 알알이 부숴 버닝 스파이스 쿠키님의 발밑에 깔아드리겠다! 너희는 날 빼고 진영을 유지해라! 내 저것 하나만 부수고 바로! 그 누구도 다시는 나를 박살내지 못한다! 그따위 말을 꺼낼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주마! 부딪히는 감각이 묘하게 가볍군. 니놈 반죽에 문제가 있나? 그걸 이제야 알아챈 거냐? 이 많은 맹수들의 군단장이라는 놈이 느리기 짝이 없군. 뭐 상관없다. 네 반죽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때리다 보면 부서지겠지! 거! 스모크 치즈맛 쿠키! 넌 넥타이그맛 쿠키님! 이 녀석이 감히 내 것의 상처를... 골드치즈 쿠키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니긴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단 말이냐? 절벽 밑이... 절벽? 절벽 밑이 왜? 저게
다 향신료 군단이란 말이냐? 전부는 아닙니다. 저기 굴피숭이들이 보이는 걸 보니 피난민도 섞여 있는 모양이군요. 싸울 줄 모르는 백성들까지 동원하다니. 골드치즈 왕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어쨌든 피난민을 제외해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위험하군요. 잠깐! 방금 무슨 소리였지? 감히 잔재주를 부려! 젠장! 골드치즈 쿠키님! 피하십시오! 늦었다, 어리석은 것! 장군! 물러나라! 어서요! 지금은 이곳을 빨리 떠나는 게 우선입니다! 위대한 버닝 스파이스 쿠키님께서 강림하시니 비키란 말이다! 어, 스모크 치즈맛 쿠키, 피해라! 드디어 만났구나. 네가 내 소울잼의 반을 가져간 그놈이었다. 네가 바로 그 버닝 스파이스 쿠키구나. 버닝 스파이스 쿠키님, 죄송합니다. 웃어? 부하가 당했는데? 넌 넥타이거마 쿠키를 저지경으로 만들다니. 강하구나, 강해. 아주 강해. 마음에 든다. 강할수록 부수는 맛이 있지. 그러니 부디 나를 즐겁게 해다오. 피 아가, 안 된다, 피. 이걸로 눈을 닦으세요. 신선한 라쉬예요, 피. 우리는 그저 살고만 싶소. 내 백성들과 같은 소원만 아니었어도! 어서! 어서 이리 와! 하지만 저 쿠키가... 겨우 이렇게 잡힌다고? 기나긴 세월을 이 순간만 기다리며 감내했는데 겨우 입가꼴로! 골드치즈 쿠키님! 아니야, 안 되지, 안 돼. 안 되고 말고. 이렇게 맥 빠지게 새 사냥을 끝낼 순 없지. 멸망한 왕국의 왕아, 네가 왜 역사에도 남지 못했는지 알겠다. 넌 쓸데없이 부서지는 것들에 연연하는군.